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것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바울의 아들을 향한 권면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을 정말 권면하고 싶었던 거죠. 그의 생이 맞춰가면서 내 아들아, 너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 일꾼은 곧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몇 가지 구절들을 찾아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주님의 군사가 되는데 고난받는 군사가 되라는 거죠. 4절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고 자기 삶을 얽매이지 않고 그 군율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에 맞춰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 애쓰고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듭니다. 나도 그러한 일꾼이다 하고 말해요. 9절부터 보실까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 것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 나도 그 종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종의 삶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는 삶이야. 이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지는 삶 가운데 그것의 모습은 무엇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히 사도 바울이 원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는 이 종된 삶은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 두려워하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면 되던가요? 안 됩니다.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들이 이렇게 결심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했긴 했지만 그렇게 권면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2장 말씀 첫 구절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아들 디모데는 지금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심각한 환난과 핍박, 어쩌면 죽음의 위기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아들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강해져서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일꾼이 되라.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넉넉히 떨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잘 이해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오늘 2장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의 20절과 21절에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그릇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죠. 네. 근데 여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릇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재료가 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서 진 그릇, 그리고 나무로 만든 그릇, 그리고 은그릇, 금그릇,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그릇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 이 말씀을 예전에 청년 때 묵상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는 이제 질그릇 같은 존재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자라가면 언젠가는 이 흙그릇 같은 모습에서 항아리 같은 모습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면 유약을 바른 도자기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그래서 조금 더 자라가 나고 되면 이제 은그릇이 됐다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믿음의 그 훈련을 통과하면 금그릇이 되고, 혹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다이아몬드 그릇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갈수록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는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고 싶은데,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어떤 상황에도 깨어지지 않는 금그릇이나 다이아몬드 그릇 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발견하는 것은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가진 것은 우매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완악함밖에 없는 제 모습을 계속해서 만나. 처음에는 제가 질그릇쯤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만나서 저를 발견하는 건 저는 깨진 그릇인 거예요. 깨진 질그릇.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금그릇도 있다는데 나는 깨진 질그릇에 불과하니 어떻게 하나. 그렇게 저의 삶을 계속 발견해 가다가 그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발견하면 발견해서 더 분명하게 또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히 나를 사랑하시고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 질그릇에서 점점 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수록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깨진 질그릇만도 못하지만 그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괜찮다고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요 우리들 안에는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고 좀 명품 그릇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 그릇처럼 좀 하찮게 보이거나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아 탁월한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신 어떤 분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나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21절에 나오는 주인이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거룩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했는데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그런 것일까요? 금그릇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는 조건을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기에 이미 거룩하고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든지고요. 두 번째가 이런 것에서군요. 세 번째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지 누가 과연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그릇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누구든지입니다. 아멘이지요. 너무 기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금그릇만 깨지지 않는 그릇만 아주 튼튼하고 강한 그릇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라서 쓰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난 그릇이라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도 실패했고 그제도 실패했고 그리고 처참하게 패배해서 어찌할 바 몰라 눈물밖에 없는 상태로 오늘 아침에 나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쓰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께 합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이런 것들이 뭘까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뭐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런 것들이 뭔지 나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모든 가르침과 영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지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 우리 마음의 욕심, 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면, 그것에서부터 떠나면, 그것으로부터 이별되어져서 거룩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제한 없이 그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깊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부르는 직분의 이름이 뭔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한번 떠나봐. 한번 그거 끊어내봐. 그러면 내가 너를 합당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써줄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게 돼요? 우리가 못하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죠. 그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꺼집어내서 그 보혈의 피로 씻겨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실까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그 더러운 곳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정결하게 하시나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모든 것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지만,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해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 앞에 뿌리를 박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의지를 들여서 오늘도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바울의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보기에는 너가 금그릇 아닌 것처럼 보이지?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리다고 조롱하고 연소하다고 무시하고 있잖아. 너 금그릇인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 괜찮아. 깨어진 그릇이어도 괜찮아. 질그릇 같아도 괜찮아. 너가 이 모든 곳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면, 너를 정결케 하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뿌리를 다시 박으면, 다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주목할 것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디모데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어휴 잘했네, 이거 한번 해봐, 너 이거는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 한번 해봐 하고 이런 일에 한 가지쯤 일에 써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깨진 질그릇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면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일,
그냥 그 자격 맞는 사람에게 있는 어떤 한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신학 안 했어요. 저 훈련 안 받아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부족함 없는 종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격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어떤 조건 없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강할 수 있어요. 금그릇 아니에요. 은그릇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그릇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깨진 그릇에 불과하지만, 어제까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었음에 불과하지만 오늘도 주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지고 강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그런데 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너는 자격이 없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여전히 할 수 없는 자지만, 너를 정결하여서 합당하고 거룩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질지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해서,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2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세상의 가르침과 죄를 떠나는 은혜가 오늘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찾아와서 저를 다스리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세상의 가르침, 묶임, 중도, 내 삶의 습관이 끊어지고 내가 거룩함으로 돌아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실패, 똑같은 반복되는 죄로부터 떠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지면 하나님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그제도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하나님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고 정결케 되어진 은혜가 하나님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는 질그릇과 같은 자이고 깨어진 그릇과 같은 자이오나, 하나님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셨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누구든지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소서 쓰시는 그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독이, 하나님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세상의 가르침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랫동안 사로잡아서 아버지 떠나지 않았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모든 생각과 가치가 끊어지고 하나님 단절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퍼내어서 고갈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삶으로 마시고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며 진정으로 강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하게 되어진 자로 사는 은혜가 오늘 저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 허락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얼마든지 보내어도 얼마든지 마셔도 고갈되지 않는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적인 풍요로움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약한 자에 불과하오나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못하오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한 자 되어서 강한 자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들어가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 강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안에는 강함이 없사오나, 우리 안에는 이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사오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말미암아 강하게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 없사오나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앞에서 나아가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바꾸셔서 쓰시며 모든 거룩한 하나님 모든 거룩한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합당하게 주님께 있으시며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를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 주님의 쓰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을 합당하게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만 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니